캠핑은 해본 적 있니? 텐트나 여진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진짜 많이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진짜 포니 맨 뒤에 이렇게 그 유리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때는 거기에서 그렇게 잤어요, 제가. 아, 저기 좁은 데서 이렇게. 네. 아. 그 생여름에 어떻게 그렇게 진짜? 잤나 몰라. 아니, 나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내 마음은 텐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잡았어. 지금까지? 어. 텐트 치고 우리는 밖에서 잘까?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 아, 그래? 꼭 해봐야 돼. 아, 그래? 더 더워지면 못해. 막 벌레 몸 아프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살짝 습기 들어서 아플까? 뭐 이런 생각. 아니야, 괜찮아? 날 보고 물어봐. 아니야,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응. 그러면 텐트 치고 한번 잡아요. 오케이. 우리 자리 갖다 놔서. 그렇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거 써야 되니까, 나중이라도. 입구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입구가 어디예요, 선배님? 아니, 일단 펴, 펴. 핀 다음에, 여기가 입구가. 좋아. 아, 요거 괜찮다. 이게 더 쉽네, 텐트가. 진구야, 이제 형이랑 잘 자고. 잘 자. 어? 네. 그래, 불편해도 참고. 오스카를 입고. 다 된 거지? 네. 다 자는 거 맞죠? 아, 다 자. 나 놓고 뭐 재밌는 거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우리 아니. 재밌는 거 해도 안 할 거면서 이거. 불 네가 끌래 어떡하냐? 불 끄고. 아니, 네가. 아니, 이거 진구가. 됐다. 야. 안녕히 주무세요. 즐거웠다. 나도요. 아, 좋긴 하다. 나 텐트에서 정말 오래간만이야. 저도 오랜만에 자네요. 한 51년 만에. 우리 가문의 첫 번째일 수도 있어. 좀 아늑한 느낌이 있네. 훨씬. 어저께 부엌 바닥에서 자고 있다. 아이, 몰라. 지금 몇 시요? 응? 6시 반. 6시 반? 잘 잤지? 내일 훨씬 편하잖아. 그지? 아, 여기 좋은데? 너무 좋아. 여름에는 모기장만 해놓고 양쪽 열고. 양쪽 열고 자잖아. 시간이 됐어. 완전 좋지. 겨울에 눈도 여기서 막 자고 나가려면 막 진짜 나가기 싫겠다. 그치.
덥지? 아우 좋다. 텐트에서 태양만 처음 잡은 느낌 어때? 완전 좋아요. 그지? 정말 좋지? 형, 한라산, 와. 우리는 앉아서 일출 보고 앉아서 한라산 보잖아. 우리 집이 그래. 그니까요. 와. 어우, 좋아. 뭐가 좋아? 야, 새소리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새소리 처음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새가, 아, 근데 형, 그거가 뭐지? 뾰뾰뾰뾰 하는 거 있잖아. 눈들의 고양이 나오는 새? 야, 너 아침에도, 아침에서 되게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너 진짜 아쉬워요. 아침에 이런 잘생기신 분들 또. 그러니까. 잘생기. 진구야, 일어나. 7시야. 편히 주무셨어요? 네, 엄청 잘 잤습니다. 이거 봐, 이번 여행에서 효진이가 일회용 쓰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여행보다는 일회용이 없어. 그래서 나 욕먹을까 봐 일회용이 아닌 이쪽에다가 내가 그걸 씻어서 또 쓰고 계속 여행 때 나는 흰색, 너는 검정색 이미지에 맞게. 아니 근데 투명한 거 해야 돼. 왜? 이게 음료수 얼마큼 남았나 보려면 투명한 거 해야지. 그럼 플라스틱이잖아.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안 깨지는 유리 뭐 이런 거. 안 깨지는 유리가 어딨어? 방탄 유리. 이 양반아. 말도 안 돼. 이게 뭐가 되려고 이러지? 아휴 좋다. 너랑 오니까 또 효진이도 오고 친구도 있고. 잘 잤어? 어때 효진아? 저야 완전 잘 잤는데요. 어떻게 어떠셨어요 오빠들은? 텐트에서 자는 게 어때? 훌륭해. 괜찮죠 오빠? 훌륭해 훌륭해.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 차 보고 세상이 뭐 달라질 거다 뭐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야 효진아 근데 일어나면 뭘 먹어야지 그... 아닙니다. 네. 막 가는 날까지 굳이. 제일 간단한 거 있어. 야, 떡 어디 있어? 떡. 아! 야, 떡 어디 있어? 떡. 아! 제일 시장이 또 살렸다. 안 쉬었다고 지금? 응? 진짜 안 쉬었을까? 쉰 건 버리고 안 쉰 것만 먹으면 다 쉬었을까? 되지. 여러 가지잖아. 한번 봐야지. 봐야지. 차가운데? 예. 네, 이게 잘 놔둬. 이렇게 차가워. 안 쉬었을 수도 멀쩡해요. 있어요. 멀쩡해요. 비주얼이지. 지금은 효진아, 지금은 발판 아니야. 테이블이야. 안 쉬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오빠? 완전 맛있어. 내가 장이 약해가지고 좀만 쉬어도 바로 알거든? 아 진짜야. 좀만 쉬어도 바로 알아. 알렸어. 나는 웬만큼 상한 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한텐 이거 웰빙이야, 그럼. 너한테 웰빙이야. 야, 너 사소한 걸로 누구 효진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지. 먹자. 먹자. 야외에서 여기서 먹는 거 그래, 먹어. 응, 먹자. 먹자. 응. 잠깐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8시 35분이야 선배님. 그러면은 9시 반까지 라면 먹어. 한 시간? 왜? 왜? 어? 왜 9시 반까지야? 여기 앞에 한번 싹 걸어갔다 오게. 오빠 걸어갔다 오신다고요? 아니 같이. 먹고 나서? 아 여기 왔는데 좋으니까 한번 걸어갔다 오고 그리고 집에 가게.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근데 선배님 무릎이 안 좋잖아. 갔다 와. 둘이 갔다 와. 난 그럴 생각이야. 어딜 따라와? 어딜 따라올라? 친구야 뭐해? 음악 틀어주게? 요거 찾았어요. 라면 소식 들었구나 너? 네. 음악도 틀자. 나 이 지지직 소리 이 느낌이 좋더라. 그렇죠. 나오나요? 나오나요? 깜짝이야. 이브라힘
좋다. 이 정도면 하루 더 있어도 되겠다. 그쵸? 진짜? 하루 더 있을래? 야, 이거 어느 나라 음악이야? 저거 그거네, 퀸. 맞아요. 라면 이쪽에서 끓여, 여기 평평하니. 물. 있어요, 오빠. 야, 음악 바꾸자. 정신 사납다. 유재야, 유재야. 줘봐, 줘봐, 그래, 유재야. 이거, 이거지. 무스타파 이브라 이게 무스타파가 어렵게 살아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막 맥없어 너무.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우리가 효진이를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 하나 딱 해보자. 효진아! 예? 우리의 마음을 담은 노래 하나 틀어줄게. 네. 우리의 진심을 제가 알아야 할 텐데. 알까?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거 아니야, 형?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거 살인의 추억에서 이 노래 틀리고. 그거야? 효진아, 넌 졌다. 저 살인의 추억에서 저거 틀고서 사람 죽였었는데, 저거를. 뭔데? 저 노래 알지? 어? 야, 너 이거 아니, 살인의 추억에서 이 노래야, 맞지? 이 노래 듣고 살인자가 걔 죽이는 거야. 맞아, 비 오는 그거죠. 그래. 아니, 이 노래 말고 사랑하기 때문이겠네. 나 그거 네 번째. 요거 다음 노래. 그걸 빨리 바꿔야지. 벌써 늦었지. 어떻게 바꿔? 냅둬, 냅둬. 알았어, 알았어. 저거 살인의 추억에서 저거 튼다면 꼭 죽였어. 저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서. 형의 마음이지. 돌아갈 수 없음. 청양고추 가져야 돼. 미리 빨리빨리. 청양고추. 야, 청양고추 여기 있어요, 선배님. 그래, 국물 우러내야 돼. 청양고추로 국물을 우려낸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 나 진짜. 마지막에 넣는 거지. 청양고추랑 가위요? 청양고추랑 가위. 썰어놨는데? 청양고추 썰어놨대. 그거 줘 빨리 그러면 그냥. 썰어준 거 줘 친구야. 아, 친구 요즘 잘해. 좋았어 우리 아들. 근데 라면 있어? 응? 라면. 라면 없어. 라면이 없잖아. 없어. 그러면 빙글 끓이면 뭐해. 야, 아이 불부터 꺼야겠다. 야, 라면 있어야지. 야, 라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없어 안 해? 아 찾아봐 있겠지. 오빠 아니야? 뭘 또 나 아니야?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번에 샀는데 그거. 저 카페 같은데 저기 밑에 집에 라면 없나 혹시? 라면 내 저기 밑에 가서 물어볼까? 아 진짜 없어 라면? 없어 라면.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오빠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빨리 움직여 빨리. 반 뛰어야 돼. 제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빨리 뛰는 거야. 경보 경보. 야, 야 물 끓어. 알았어요. 물 끓였어. 왔다. 물 끓였어. 끓고 있어. 너무 빨리 왔어. 다시 갔다 와. 삼시세끼에는 계란도 있고 그런데 여긴 없는 거예요? 혜린아, 너 계란 넣은 라면 좋아해? 당연히 그게 더 맛있지 않아요? 그래? 아.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니야, 갔다 괜찮아. 올게. 야, 계란 가지러 가자. 여기 어디 닭 없나, 여기? 닭 찾으러 간다. 야, 정말 미치겠다. 카페 가서 아줌마한테 빌려달라 그래, 이따 준다고. 네. 카페에 날계란이 있나? 지금 끓었어요. 끓고 있어. 지금 끓고 있어. 빨리 넣어야 돼.
고춧가루. 아 좋지. 떡 넣자. 응? 떡 지금 넣으면 돼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자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구야 나와. 김치 가지고 갈게요 선배님. 이게 많이 끓으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끓어. 알아요. 이해하고 먹어. 와 맛있다. 그런데 맛있네. 맛있냐? 네. 와. 시원하다. 맛있다. 야, 왜서 먹는 라면은? 어우. 라면 먹으면서 죽기에는 너무 노래가 아깝다. 근데 어우. 또 어떻게 보면 라면이랑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 스테이크랑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랑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빵이랑 맞아. 어울리지 않고 맞아 맞아 사실 우리가 게스트들이나 우리끼리 라면은 먹지 말자 했거든. 왜? 굳이 라면 먹지 말자 맛있게 먹자. 그치? 저는 그냥 여기 식구다 생각하고 라면을 편한 마음으로 드세요. 효진 너는? 손님 말고. 좀 발표하자. 그래? 발표하자. 우리 가족이에요. 말도 안 돼. 이 풍경 보면서. 잠시 까먹었는데 앞에 풍경 봐. 족발을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 아 좋다. 아 잘 먹었다. 좀 더 먹을래 친구야? 네? 남았어. 남았어, 선생님. 많이 남았어. 햇빛이 자꾸 이쪽으로 나한테 온다. 전형적인 이기주의 알지? 이거. 진구야, 그거 갖고 일로 와, 의자를. 에휴, 진구야, 네가 여기 앉아라. 아유. 좋은 사람. 그럼 넌 좋은 사람. 난. 그래? 난. 아 형님 좋으신 분이죠. 제가 이걸 이쪽으로 이거 옮겨놓겠습니다, 형님. 그럼 다 같이 그늘에 앉아 있으면. 더 좋은 사람. 야. 네? 더 좋은 사람. 왜요? 내가 나쁜 놈 안 되게 이렇게 순서 그대로 앉아. 네. 친구는 여행 다니기에 딱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음식 가리는 게 전혀 없고 딱. 엄마가 되게 너 좋아할 것 같아. 어머니? 엄마랑 막 모든 고민 얘기 다 하고 막 그래? 응. 나하고 희원이하고 좀 이런 껄끄러운 관계도 어머니한테 상의하니? 걱정 안 하셨어? 우리랑 이거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 이거 2% 한다는 거. 아니요, 걱정 안 하셨어요. 진짜? 네. 선배님들이랑 여행 간다고? 좋겠네 그러시는데. 근데 친구 흰머리도 하나 있어요. 야, 24인데 왜 흰머리 있어? 흰머리. 그치?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끝났네. 너 알고 있었어? 아니, 여기는 몰랐죠. 안 여기. 보이니까 모르지. 이게 시작이 어렵지. 시작되면 두 달이면 끝나거든. 이거 봐봐. 진짜 흰머리지. 야 이거 저 화면에 내보내지 마. 어머니 보시면 우리 때문에 흰머리 생긴 줄 아니까. 어제까지 그래. 없었는데 분명히. 야 이거 어제까지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잘 먹었다. 그치? 네.